본팀 사디캅 비투비캅 사디캅 장석캅. 네, 저는 비투비의 보컬을 맡고 있고 엉뚱함까지 맡고 있습니다. Hi, I'm Vanilla B2B and I'm in charge of English. 사디캅, 은광캅. 네, 저는 B2B에서 리더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디캅, 현식캅. 네, 저는 보컬 맡고 있고, 이렇게는, 네, 눈웃음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2B의 민혁이라고 하고요. 네, 팀에서 사랑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2B의 일훈입니다.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B2B에서 막내 성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태국에 올 때마다 정말 큰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항상 올 때마다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빨리 오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저희 뜻깊고 내일 무대에서 정말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너무 감동에 감동받고 기분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네, 내일 팬미팅 되게 설레었는데 아주 더 설레어졌어요. 지금 너무 두근두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팬분들도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이렇게 주고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팬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랑할 생각입니다. 내일 있을 팬미팅 때도 B2B의 사랑 기대해주세요. 일단 스릴러라는 앨범을 저희가 처음에 그 스릴러 타이틀곡을 듣고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들으면서 만든 계기가 팀버튼 감독님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그런 영화, 어떤 되게 재미진 판타지스럽고 약간 괴기하지만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유쾌한 스릴러 같은 이미지예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되게 저희들이 굉장히 남자다워지고 또 이렇게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제가 이번 뮤비나 앨범 자켓 때 이 온몸에다가 타투 같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짧으면 4시간, 길면 12시간 동안 가만히 계속 힘들게 그린 끝에 저희들의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숨 막히는 이 순간 두나 한국에서 기자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님들이 이룬이가 너무 무섭다고, 밤에 이제 기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스릴러가 이제 깜짝 놀래키고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딱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그런 거 느낌 아니까 잘 소화하지 않았나. 네, 쉽습니다.